일단 훈련소에 가면은 정말 할게 없어요. 뭐 책이라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누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누나, 나 책이나 뭐 그런 것들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물티슈나 이런 것들, 뭐 필요한 것들, 샴푸 같은 것들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냐, 알겠다,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지나고서 택배가 왔어요. 일단 물티슈가 5팩하고 샴푸랑 뭐 필요한 로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상 택배를 받았을 때어 일단은 물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물품 검증을 해서 거기 있는 간부님들이 물품 검증합니다. 거기 앉아서 그제거 택배를 보면서 뭐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물티슈 좋지. 샴푸 좋지. 그래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 지훈아. 이거 뭐냐?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소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특이한 취향이군. 오케이, 가져가. 가져왔어. 아, 저거를 왜 누나가 저걸 왜 보냈는데? 내가 누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 아니 누나, 아니 왜 책이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거를 왜 보냈냐고. 근데 아니 나는 딱히 네가 무슨 책을 좋아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네가 맨날 게임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뭐너 게임 좋아하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책 보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냈어라고 하는 거야. 씨발. 저거 진짜 할거 없어서 저거 읽고 있었어. 근데 은근 재밌더라고. 은근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대로 와서 나머지 책들을 다시 보내야겠다.